자, 근육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. 근육통이 있으면 운동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척도로 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. 일단 근육통은요, 맞아요, 운동이 됐다라는 얘기지만 이게 잘 됐냐 안 됐냐는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. 여러분 운동회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어머니 운동회에서 부모님 달리기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? 힘들어하시죠? 운동 잘 됐다 그래서 뭐 근성장애 오는 겁니까? 절대 아닙니다. 근육통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로 쓰지 말라는 신호야. 되게 쉽게 얘기 드릴게요. 나랑 얘랑 똑같은 DNA야.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생각, 뭐든지 똑같은 그냥 클론이라고 봅시다. 둘이 뭐 운동했어요. 어떤 운동을 했어. 근데요, B라는 얘는 그냥 집에 갔어요. 나 집에 갈게 갔는데 저는요, 끝나서 쿨다운 하고요. 마무리 스트레칭하고 폼블러, 마사지, 그 다음에 뭐 반신욕 여러 가지 관리를 했어요. 다음날 근육통 누가 더 많아요? 제. 상식적으로 얘가 더 많겠죠?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육통이라고 하면 얘가 더 운동 잘한 거예요? 아니 누가 봐도 관리받은 내가 더 잘한 거예요.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. 근육통이라는 것은 운동이 된 건 맞아요. 근육이 손상 입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걸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. 운동하시다가 근육통이 안 오시는 분들, 그만큼 여러분들 근육이 좋단 얘기예요. 이걸 근육통 굳이 만드실 거면요, 저한테 오세요. 제가 빠따로 진짜 근육통 생기게 만들어 드릴게요. 원하시는 부위에만. 진짜로 승모근 원하시면 목 옆으로 좀 하세요 하고 오른쪽 승모근 때려주고 반대쪽이요 하고 때려주고요. 근육통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